자, 이번에 워해머 스트릿 스론즈 오브 디케이 부패 왕자들이라는 뭐 DLC가 새로 발표가 됐는데 한번 쭉 봅시다. 내가 워해머 토탈은 잘 모르 워해머 판타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알거든요. 자, 일단은 얘 걘데 그 자수정학파 이게 워해머 판타지에는 마법 학파들이 있어요. 마법을 그냥 어디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마법처럼 막 아이스볼 하면 아이스볼 나가고 파이어볼 하면 파이어볼 나가고 뭐 워터볼 하면 워터 나가고 이런 마법사들이 아니고 얘들은 워해머 판타지에 나오는 마법사들은 보통 어떤 한 가지 학파에 좀 집중해가지고 그 학파에 있는 마법들을 집중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수정학파인데, 자수정학파가 뭐냐면은, 이제 죽음과 관련된 그런 마법들을 다루는 학파거든요. 얘가 그래서 아마 자수정학파의 네임드 캐릭터일 거예요. 용 타고 다닌 거 보니까 그 네임드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네임드 캐릭터인데, 그 자수정학파의 대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봅시다. 아, 여담으로 이건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데,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지금부터 할 발언은, 아, 스포일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워해머 판타지 이거 서비스 종료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거 모르면 그냥 본인 잘못이지. 어쨌든 스포일러 경고했어요. 참고로 자수정학파는, 이제 워해머 판타지 엔드타임 와가지고, 나가시가 부활하잖아요? 나가시가 부활하면서, 나가시가, 기존 워해머 판타지 세계에 있었던 모든 죽음의 신들과 죽음의 뭐 아무튼 그런 신성들 그런 애들 다 흡수해가지고 자수정학파도 다 나가시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나가시에 쫄따구가 강제로 되어 버렸어요. 아 얘도 네임드인데. 그래, 아, 맞다, 걔네, 자수정학파랑, 자수정학파 아까 전에 봤던 우리 그용 타고 다니는 그 마법사, 여자 마법사, 걔랑 같이, 얘도 나오거든? 무슨, 그 캠페인 북에서? 토르칸이었나? 투르칸이었나? 아무튼, 너글의 대빵이 있어요. 그 무슨 두꺼비 같은 거 타고 다니는, 투르칸인가? 아무튼 그런 대빵인데, 걔랑 싸우는 캠페인, 북이 있거든, 워해머 판타지? 좀 옛날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네. 좀 이것도 스포일러 경고를 좀 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스포일러 경고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투루칸인가, 걔, 너글, 그 캠페인 북에서 너글 측 대빵이랑 이 캐릭터랑 싸웁니다, 마지막에. 싸워서, 결국에는 그 너글 챔피언한테 얘가 져요. 이 기사가 지는데, 대신에, 이미 질 거를 예상하고 자수정학파의 그 마법사가 얘한테 무슨 부적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그 너글 대빵이 어떤 친구냐면은 몸을 옮길 수 있어요. 본체가 사실 구더기거든요. 그래서 구더기 왕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그 구더기 왕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이 친구랑 싸우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쓰러뜨리고 나서 아, 여기 신선한 이 친구의 몸, 강력한 이 친구의 몸에 들어가서 새로 탄생해야겠다 하면서 구더기의 본체로 나와가지고 이 친구 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미리 예측한 자수정 마법사가 이 기사한테 선물한 엠블렛인가? 그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둘이 공멸. 같이 파괴되는 그런 결말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아무튼, 봅시다. 아, 저거는 그거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제가 워해머 판타지는 자세하게 안건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저거 마스터 오브 더 헌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은, 엠파이어죠. 제국. 지그마의 제국. 워해머 판타지. 워해머 판타지 지그마의 제국에서 사냥을 가장 잘하는 친구한테 하사되는 그런 벼슬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가 아마 그거 같은데. 맞다, 얘네, 맞아. 제가 맞았네. 그래, 맞아, 얘. 테무르칸이다. 맞다, 얘다.
얘가 태무르칸이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맞아, 얘야, 맞아. 얘가 태무르칸이라고 하는데, 두꺼비 같은 괴물을 타고 다니거든요? 두꺼비 같은 괴물을 타고 다니는 너그레 챔피언인데, 얘가, 사실, 본체가 구더기예요. 본체가, 지금 보기에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뭐가, 그래도 좀 너글답지 않게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거는 본체가 아니고, 진짜 본체는 얘 안에 있는, 매 척추에 있는 구더기가 본체거든요. 그래서 이 구더기를 통해서 몸을 갈아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친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거 너그레 똥파리죠. 너그레 플라이트 드론이라고 하는데 너그레 악마예요. 너글링. 아, 너글링이래. 그 다크타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가끔씩 보시는 보스 몬스터 중에 너글의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이 실망을 많이 하고 필멸자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토라지게 되면은 스스로 고치를 만들어요. 고치를 만드는데 그 고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악이 그 저주와 증오 속에 숙성이 되면은 저 너글의 플라이트 드론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탄생해서 하는 게 뭐냐? 자기를 가장 실망시켰던, 자기에게 증오와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그 필멸자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 친구를 삼켜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게 이 친구들입니다. 뭐, 대충 그런 친구들이에요. 아, 얘도 유명하죠. 얘, 그, 버그만이었나? 얘가, 이 친구가 뭐, 네임드 캐릭터인데, 정확히 말하면 미니어처는 없는 네임드 캐릭터인데, 이 친구가 드워프 역사상 최초로 맥주를, 항공모함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열기구를 통해서 최초로 맥주 배달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뭐 아무튼 그런 네임드 친구예요. 버그만이었나 아무튼. 아 맞다. 이것도 캠페인북에 나왔었거든. 그 있잖아. 그 제국의 그 스팀탱크급은 아닌데 그 스팀탱크를 모방해서 만든 육상 전함이에요. 그 스팀탱크 제국의 그 유명한 워해머 판타지의 그 제국의 유명한 그 무식한 그 탱크 같은 거 있잖아. 증기탱크 그 제국이 8대밖에 없다던 그 탱크 그거를 모방해서 만든 육상 전함이에요. 말 그대로 배인데 땅을 갈 수 있게 바퀴를 단 그런 배예요. 그래, 이것도 캠페인북에 나왔었어. 그, 태무르칸 캠페인북에. 아무튼, 뭐, 토탈어, 워해머. 스론즈 오브 디케이 DLC가 새로 나왔는데 뭐 딱 그 캠페인 북이 있어요. 태무르칸의 어쩌고저쩌고인데 잠깐만 한번 검색을 해볼까? 태무르칸이 아마 타무르칸이구나. 태무르칸이 아니고 타무르칸이었군요. 타무르칸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얘 이 캠페인 북에 나왔던 친구인데 캠페인 북이라고 워해머 판타지도 이제 미니어처 게임이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미니어처 게임 캠페인 북으로 풀이를 한게 있어요. 그 캠페인 북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 나왔던 친구인데 그래 맞네. 타무르칸 스론즈 오브 카오스라는 책에 나왔던 친구예요. 이 친구 그래서 결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아까 전에 기사 있잖아요. 그 기사랑 타무르칸이랑 1대1로 맞짱 뜨는데 그 기사가 결국엔 힘에 밀려서 집니다. 지는데
그래서 지니까 이 타무르, 근데 지니 졌는데 이 타무르칸도 몸에 손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새로 갈아 끼워가지고 다시 원기 회복하려고 이제 자기 몸속에 있는 본체 구더기로 나와가지고 그 쓰러진 기사의 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 모든 게 사실 함정이었던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여자 자수정 학파 대빵인데 이 친구가 기사한테 먼저 그렇게 될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기사한테 엠블럼을 하나 줬어요. 뭐냐면은 자폭하는 엠블럼인데 그래서 이 구더기 본체로 나와서 그 기사의 몸속에 들어가려고 입을 파헤쳐가지고 그 거대한 구더기가 식도까지 넘어가려는 그 순간 기사가 마지막 최후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엠블럼을 작동시켜가지고 태무르칸에 같이 동기여진해서 이 태무르칸을 완전히 끝장내는 스토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태무르칸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친구 아마 이렇게 해서 죽었지만은 기사가 이렇게 몸을 희생해서 장렬하게 타무르칸을 죽이기 위해서 장렬하게 죽었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이 친구 아마 에이지 오브 지그마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 아마 에이지 오브 지그마에도 있을걸요? 아닌가? 뭐 아니 말고 아무튼 뭐 그래서 트레일러 봤습니다 쭉 GG